저만큼 얼굴형 관리에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 둘 다 보정 없는 영상인데 변화 정말 잘 보이지 않나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고민이 그냥 아예 싹 사라져가지고 여기가 어두웠을 때랑 이렇게 밝아졌을 때랑 아니 왜 얼굴형을 얘기하는데 의자를 얘기하세요. 뱃살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위에 화장을 한 거거든요, 메이크업을. 그러고 나면 확실히 메이크업이 잘 먹어서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서 한 번 붙이면 진짜 안 떨어지고 저 따라가지고 베고 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진짜 무리도 훨씬 없고 아직까지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얇게 진짜 발리는 듯 안 발리는 듯 되게 신기한 거는 피부가 그냥 무너지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따개비들 프리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이 영상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2024년 지금의 저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들 궁금해해주셔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시도하고 또 사용해본 제품들도 많고 시술도 많아서 오늘 영상도 보시고 조금이나마 같은 고민이 있으신 우리 따개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굴형과 피부 관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무조건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효과를 너무 보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피부 보습 및 클렌징. 정말 뭐니 해도 이 얼굴형과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 관리.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 관리랑 이 얼굴형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정말 뻔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이 상관관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꼭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특히나 많은 이 피부의 변화와 굴곡이 있었거든요. 이번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따개비들. 근데 무서운 사실은 뉴스에서 이번 여름이 가장 선선한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여름 중에서. 여튼 이렇게 덥고 습했던 환경 속에서 저희 집이 에어컨이 저희 집 전체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덥고 습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밤샘 촬영도 되게 자주 있었고 음주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연달아서 클렌징을 못하고 잤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피부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직업 특성상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피부에 더 무리가 가가지고 정말 생전 안 나던 완전 왕 트러블들과 지금도 여기에 막 트러블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아, 평평사마귀 같은 것도 진짜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번지고 덩달아서 이제 피부 탄력도 많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낮은 온도, 적당한 습도와 위생적인 환경 유지, 피부 클렌징 귀찮더라도 꼭 해주는 거,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 매일 발라주는 거, 그리고 클렌징 후에 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맞는 보습 제품 챙겨 바르기, 요게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한 46kg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조금 적게 나갈 땐 44kg 정도? 근데 올해 역대급으로 진짜 살이 쪄가지고 아직도 제가 54kg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몸무게 변화가 크다 보면은 피부의 탄력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고민 부위가 계속 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지키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바꾼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베개인데요. 저는 원래 굉장히 좀 푹신하고 도톰한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는 듯한 그런 베개를 선호를 했었는데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고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잤던 친구가 베개를 높은 걸 못 뺀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수건을 돌돌 접어가지고 그 수건으로 베개를 대신 줬었는데 제가 그 친구 가고 나서 궁금해서 저도 따라가지고 수건을 한번 베고 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진짜 목에 무리도 훨씬 없고 원래 목주름 예방이랑 건강을 위해서 베개를 낮은 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냥 그날 이후로 쿠팡으로 낮은 베개 시켜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그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도 확 줄고 확실히 목이나 이런 자세에도 부담이 적은 편이고 또 얼굴에 이렇게 먼지 묻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베개 위에 거의 매일 깨끗한 수건을 깔아주고 있고 그것도 진짜 중요한 방법이에요. 베개까지 만약에 못 깔더라도 추가로 탈취랑 살균이 되는 필로미스트, 보통 그런 거는 향도 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뿌려주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피부 케어를 훨씬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짐볼 의자인데요. 아니 왜 얼굴형을 얘기하는데 의자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자세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뱃살이랑 이제 코어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를 듣고 감명을 받고 그때부터 더 자세를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모든 게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가 약간 비뚤어지거나 비대칭이 오면 정말 나비 효과처럼 꼭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무조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보습을 잡으려면 전체적인 뭐 바디 보습 이런 것도 챙겨줘야 되고 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뭐 자세 부분 에서도 얼굴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입 벌리고 자고 하면은 얼굴이 길어지고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듯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자세도 밸런스 있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백화점에서 구매한 짐볼 의자를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따개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벌룬 페리스의 짐볼 의자인데요. 컬러도 예쁜 게 너무 많고 저는 좀 화사하게 집을 보이고 싶어서 노란색을 구매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더워서 사람이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자세 신경 쓰는 저인데도 막 자꾸 이렇게 쭈그려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코어도 안 되고 막 허리도 너무 아프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아예 과감하게 의자를 버려버리고 짐볼 의자를 바꿨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좀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저한테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났고 지금 뱃살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이어트도 덤으로 할 수 있고 자세까지 잡을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우리 따개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나에게 잘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홈케어 기기 꾸준히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피부랑 얼굴형은 정말 이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잡은 기기가 있는데요. 바로 레스노베의 코어 임팩트입니다.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로도 소개를 드리고 또 실제로 라이브 방송까지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아마 보신 따개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스킨 부스터랑 의료기기를 만든 메디펩의 기술력으로 만든 기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다이나믹 모드와 서큘러 모드 이 두 개를 가장 애용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어 임팩트 같은 경우는 전기천공 EP와 초음파를 함께 구현하고 있는 정말 유일한 홈케어 기기예요. 전기천공 기술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서 세포막을 일시적으로 개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활용해서 각질층을 마구마구 흔들어가지고 앰플의 유효 성분을 피부에 밀어 넣어주는 기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단 5분 만에 흡수랑 탄력을 촉진시켜서 모공 케어, 라인 정리, 톤업, 눈가 탄력 및 마사지까지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일단 외관을 먼저 보시면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작은 검정 화면이 있고 여기에 사용 시간이라든지 뭐 모드, 세기가 보여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모드를 바꿀 수 있는 M 버튼이 있습니다. 이 헤드 같은 경우도 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인체 공학적인 각도 15.24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바디 굉장히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의료용 소재를 활용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보통 다른 기기들은 그냥 이게 코팅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장시간 사용을 하셨을 때 뭐 마모된다든지 아니면 부식될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의료용 소재로 만들어져서 더욱 안전하게 우리 따개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깨알로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 밑에 충전 단자가 양방향 단자라서 그냥 쑥 아무렇게나 꼽으면은 충전이 되고 자기 전에 저는 이렇게 누워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고 헤드 부분이 굉장히 플랫하고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온다던가 그런 요철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울렁불렁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함께 레스노베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티슈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 쓱 뽑아서 그냥 이렇게 쑥 닦아주시면 잔여물도 없고 살균도 되고 보관하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뚜껑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거 여행 다닐 때도 꼭꼭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고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게 흰색이 있는데 이게 핑크도 있어서 핑크색은 좀 더 소장욕구 뿜뿜하는 그리고 오염에 강한 검정색까지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심이 되는 예쁜 디자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항상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하고 그다음 서큘러 모드 이렇게 루틴으로 해주고 있는데 먼저 사용하는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는 이피와 초음파가 이렇게 번갈아 나오면서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보라색 LED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스킨케어를 하시면서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확실히 얼굴 라인이 잡히고 또 화장품의 그 흡수 시너지가 좋아지는 게 정말 체감이 되거든요. 세안 후에 이제 토너 대신에 바로 이 앰플 부스터 미스트 형태로 된 요거를 뿌리면서 이제 피부에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코어 임팩트를 사용하실 때는 뭐 플랜톡스 리프팅 앰플을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이 앰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랑 정말 찰떡궁합이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그다음 마무리로 다시 한번 앰플 부스터 뿌려가지고 정리하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시연 영상을 보시면 정말 한번 사용만으로도 얼굴 선이 확 정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피부 컨디션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영상 초반에는 얼굴이 막 붉고 붉은 반점 같은 것도 보이는데 사용을 한 직후에는 화장하기 좋게 너무 피부가 예쁘게 정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찍은 영상이고 지금 그 위에 화장을 한 거거든요,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잘 먹었죠. 이걸 하고 나면 확실히 메이크업이 잘 먹어서 꼭 중요한 촬영 전에 신경 써가지고 정말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하는 서큘러 모드 같은 경우는 국소 부위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모드인데 특이하게 이 헤드의 측면 그리고 이 모서리 이 부분에서 출력이 돼요. 이 모드만 피부의 다스텔을 인식해가지고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서 떨어지면은 애가 잠깐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국소 부위 위주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 닿았을 때만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설계가 되었고 서큘러 모드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근육을 자극해서 붓기를 완화해주고 탄력을 도와주는 모드로 쉽게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위들에 케어해주기가 되게 좋아요. 하고 나면은 확실히 얼굴이 이제 밝아진 느낌이 있고 또 눈가라든지 이런 승모근 부분 이런 데 하면은 또 드라마틱한 효과가 보여가지고 꾸준히 챙겨서 꼭 해주는 관리입니다. 제가 이제 뭔가 여기가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도 얘를 꼭 해주고 하는데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가 좀 차이가 커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근데 어머! 잠시만요! 근데. 방금 이쪽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보이시나요? 여기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한 3분? 3분 좀 넘겠네요. 그러니까요. 한쪽만. 아 이게 진짜 눈에 이렇게 1회만으로 보여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또 여기 눈가에 원래 항상 메이크업이 굉장히 많이 꼈었단 말이에요. 웃으면 피부가 얇아서. 근데 그게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이 서큘러 모드 눈가 주변에 꾸준히 해준 거랑 그리고 베이스 루틴 조금 바꾼 거? 뭐 두 개를 바꿨는데 이게 함께 시너지가 나면서 요즘에는 이 고민이 그냥 아예 싹 사라져가지고 좀 굉장히 뿌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꾸준히 하면은 피부 볼륨까지 개선이 되는 모드라서 이제 꺼진 눈가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 앰플이랑 매일 같이 활용을 해주고 있는데 피부 치밀도를 굉장히 그 탄탄하게 해주는 레스노베의 독자 원료가 들어있는 앰플이에요. 저는 피부가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따기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프로콜라겐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더더더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앰플 자체도 너무 완성도 높게 잘 나와가지고 단독으로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코어 임팩트를 하고 난 다음 날 직후에도 너무 효과가 좋지만 다음 날에도 특히 라인 정리가 너무 확실히 돼가지고 중요한 날 전날에는 꼭 신경 써서 나이트 케어 루틴에 추가해서 해주고 있고요. 하고 나서 피부 결이라든지 그리고 광 그리고 피부 보습감 이게 너무 좋아지면서 화장이 잘 먹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진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홈케어에 진심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는 홈케어만큼 더욱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홈케어 우리 따개비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레스노베의 이벤트를 한번 부탁드려봤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려 이 레스노베 이 정품
선물로 드리는,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사용하는 앰플까지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이들 진짜 이거 소리 같이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코어 임팩트 무려 이 본품에 앰플 30ml 3종 세트, 레스노브의 앰플을 3가지나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이거를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요. 앰플 30ml 3종 세트는 3분께 선물을 드리고, 트래블 파우치, 세안 밴드랑 파우더 워시, 그리고 미스트, 거기 앰플 15ml까지 들어있는 여행 가실 때 정말 쏙 들고 가면 너무 좋은 트래블 키트는 5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9분께 드리는 이 구독자 이벤트, 우리 따개비들 꼭꼭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방법은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프리따 구독은 이미 당연히 하셨죠?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 선물을 받고 싶은 이유랑 고민, 제품에 대한 기대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말 필요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개비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 함께 써볼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이벤트 열어주신 레스노베에게도 다시 한번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우리 따개비들 댓글을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톤업 크림과 미백 크림을 목에도 함께 발라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미관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꼭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목주름에 한 번도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제가 캐베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많이 탔어요. 지금 막 여기 지금 머리끈 자극도 있고 자세히 보면 보이실 거예요. 막 피부도 타고 최근에 피부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목주름이 어느 순간 신경 쓰이고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번 보이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꼭 메이크업을 마치고 목에 톤을 맞춰주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톤을 당연히 맞추고 색감을 맞춰주면서 목이 앞으로 돌출돼 보이면 얼굴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도 잡아주는데, 이왕 이제 톤업을 시키는 거, 건조하지 않고 발림성이 좋은 미백크림을 꼭 같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백의 효과도 있고 얼굴에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두 마리 토끼를 꼭 잡는 거라서 꼭 매일매일 발라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여기를 밝혀주면 얼굴형 을 봤을 때 보완이 돼서, 여러분들 꼭 메이크업 하셨을 때 귀찮다고 안 바르지 마시고 여기도 미백크림 꼭 챙겨서 발라주세요. 오늘도 제가 아직은 개발 중인 오리닐 토너 크림을 바른 상태인데, 여기가 어두웠을 때랑 이렇게 밝아졌을 때랑 밝을수록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얼굴형의 굴곡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꿀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피 관리입니다. 탄력 샴푸 써주는 거, 두피 스크럽 써주는 거, 가르마 바꿔주는 거, 마사지 해주기, 요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두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얼굴형 얘기할 때 괄사 방법 이런 거 설명할 때도 두피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의 얼굴형은 결국 이 피부의 외곽 라인이고, 이 피부 이 밑에 쪽만 미친 듯이 콜라겐이 많이 생성이 되고 보습이 채워졌다고 해도 이 두피의 탄력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샴푸를 할 때도 정말 거의 지금 한 10년째 샴푸를 기능별로 다르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또 붙임머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 두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는데, 탄력을 잡아주는 기능성 샴푸라든지 아니면 두피 스크럽을 해주고, 샴푸를 할 때도 꼭 마사지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 밑에 쪽에는 그냥 트리트먼트만 해주고 있습니다. 두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에 혈점이 굉장히 고르게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스팟을 아주 딱 명확히 짚지 않아도 되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서 해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여름이 좀 많이 더웠어서 그런지 자외선이 많이 강하기도 했고, 저도 여기에 가르마 부분이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휑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르마 부분에 중간중간 최대한 바꿔주려고, 적어도 뭐 몇 주에 한 번씩은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조금 어렵다면 말릴 때만이라도 가르마를 탄다든지 지그재그로 아니면 바꿔가면서 말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헤어라인이랑 두피 관리인데요. 얼굴형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 영향을 끼치는 게 이 헤어라인, 그리고 저는 이제 앞머리가 있으니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
요 헤어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윗 볼륨이 되게 얼굴형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요렇게 위에가 납작할 때랑 약간 요렇게 조그만 볼륨이 있어도 아래가 훨씬 갸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분들 커버를 할 때도 얼굴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위가 헤어라인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분들 실제로 얼굴형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비교 사진을 보면 이 밑에 라인이 바뀐 것도 있지만 헤어라인 제모라든지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 영양제를 바르는 걸 따로 구입을 해주셔도 되는데 귀찮으실 경우는 그냥 집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속눈썹 영양제 있잖아요. 이 속눈썹 영양제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효과가 크거든요. 저도 중학생 때 너무 큰 효과를 봤어서 그 이후로도 되게 속눈썹 비워볼 때마다 꼭 발라주고 있고 메이크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항상 빠져있는데 여기 꼭 신경써서 발라주면서 같이 헤어라인이랑 여기 한 번씩 쓰는 거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아닌 위쪽도 이 주변 부분도 꼭 같이 케어해주기 추천을 드리고 살짝 비슷한 결로 넘어와서 바로 어울리는 스타일링 하기입니다. 이게 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재밌는 게 나의 얼굴형 어떤 컴플렉스를 완전히 감춰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돋보이게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이유가 우리 모두의 얼굴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그걸 사이드뱅이라고 하나요? 요렇게 머리 내가지고 약간 커튼처럼 요렇게 가볍게 가려주는 요런 머리 요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여신스트로 해가지고 그걸 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형이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 그걸 내는 순간 얼굴형이 답답해 보이고 더 굴곡져 보이는 얼굴형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더 넙대대 보이고 제 얼굴형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여기 얼굴 라인이랑 목이 이어지는 이 시작 부분의 목 두께가 되게 얇은 편이고 또 좀 뒤로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돌출돼 있고 목 두께가 얼굴형이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얼굴이 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옆방대는 굉장히 없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좁고 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긴 편인데 옆광대는 없는데 여기 아래가 되게 둥근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귀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엄청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머리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동글게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옆광대로 노출을 하면서 아예 귀를 다 까버리는 게 더 제 얼굴형이 보완이 되고 어디 굴곡에 시선이 안 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밑에 머리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아래로 다 내려가지고 목을 더 얇게 만들어버리면 진짜 왕대두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의 최악의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다 답답하게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진짜 온갖 무게가 얼굴이 아래 턱으로만 쏠려서 진짜 안 예뻐 보이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얼굴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최대한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 여기도 좀 넓게 파인 뭐 스퀘어 넥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는 게 좋고 목폴라는 최악인 얼굴형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본인의 얼굴형을 좀 잘 알고 헤어스타일링이라든지 이제 패션으로 조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영양제 먹기인데요.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 관리랑 영양제. 정말 피부 관련된 영양제들 너무 많잖아요, 따개비들. 요즘에는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챙겨 먹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화장품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그리고 식습관만으로는 챙기지 못하는 영양분들을 이제 같이 먹어줌으로써 양쪽에서 같이 케어를 하면 확실히 시너지가 나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 챙겨 먹어보시면은 제가 진짜 진짜 귀찮은 거를 싫어하는 성격인데 요즘에 진짜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쁜 거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요즘에는 그냥 아예 제일 잘 보이는 주방에 맨 위에다가 영양제들을 쭈루 진열을 해놔요. 그리고 뚜껑에다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약을 제가 네임펜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뭐 두 알에 두 번씩, 세 알, 뭐 한 알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으면은 눈에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뭐 음료수, 뭐 물이라도 꺼내 먹으면서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붓기 스티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귀에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피어싱이고 이 두 개가 붓기 귀침 스티커거든요. 요즘에 꼭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인데 제가 중학생 때 이 혈점 스티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서 그때도 이제 스티커를 몇 번 붙인 적이 있어요. 근데 효과를 되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뭔가 이게 플라시본지 뭔지 약간 식욕 억제 이런 데 붙이면 진짜 덜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예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거는 요 리터니티의 요 스티커인데 큐빅 형태고요. 귀를 뚫지 않으신 분들도 패션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붙이면 진짜 안 떨어지고 이게 신기한 게 자력을 이용해서 이 주변에 부분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부위에 따라서 식욕 억제, 라인, 붓기, 순환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데 저는 또 이게 얼굴형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좀 이렇게 커다란 큼지막한 반짝반짝한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좀 분산이 돼서 얼굴형도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에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요게 요런 큐빅 형태도 있고 그냥 이렇게 메탈 소재도 있어서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딱이비들. 베이스 최대한 얇게 바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습관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좀 컨투어링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막 색감을 되게 다양하게 올리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밝은 컨실러, 음영 이런 걸 찹찹찹 쌓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베이스를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을 많이 밝히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강제적으로 베이스를 제가 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유지가 안 돼서 정말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쁜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찾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 정착한 베이스 방법대로 하니까 확실히 피부에 부담이 정말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클렌징 할 때도 부담이 없고요. 클렌징 제품을 덜 써도 돼서 또 그것 또한 자극이 덜하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찾은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달토끼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세안을 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스노베로 앰플 화장품에 유효 성분을 깊숙하게 열심히 넣어줍니다. 그걸로 일단 라인을 한번 잡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개발 중인 올인일 토너 크림 있잖아요. 그걸 바르고 안 바르고가 정말 이 베이스 올렸을 때 화사함 정도, 메이크업 예쁜 정도가 다르고 정말 차이가 커가지고 꼭 토너 크림을 이제 선크림 다음에 꼭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글로우 파데 1호 굉장히 밝은 컬러거든요. 1호랑 올인일 당근 오일을 한 방울 딱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서 스파츌러로 정말 얇게 진짜 발리는 듯 안 발리는 듯 올리고 가운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한 겹 더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정도의 밝기도 내면서 피부에 부담도 없으면서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그냥 피부를 미친 듯이 얇게 가버리니까 지속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피부가 그냥 무너지지가 않아요. 우리 따개비들도 꼭꼭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개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얼굴형과 피부관리에 효과를 많이 본 습관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따개비들도 꼭 챙기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예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 영상에 시술도 함께 담으려고 했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시술은 제가 추천하는 거, 비추천하는 거 다음에 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심을 담아 만든 오늘 영상 열심히 보셨길 바라면서 제가 또 사랑하는 이 레스노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같이 더 건강하고 예뻐지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